아주 괴팍한 남편 조남봉 역할을 맡은 이순재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남봉 피는 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요. 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매자 역입니다. 로망에서 며느리 정희 역을 맡은 배우 배혜선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 영화 잘 될 수 있게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로망에서 조진수 역할을 연기한 배우 조원철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알콩달콩 아주 일생을 잘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진 임혜자였지만은 살아오면서 삶의 역경을 겪습니다. 아, 그래서 딸아이의 당치 않는 죽음과 저희 자녀 우리 아들 잘 키워놨지만은 사회적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아버지 애잔한 마음, 또 남편은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이 보이죠. 뭐 가부장 제도로서 고집스럽고 소통이 좀 덜 되는, 아, 그러나 한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는 내조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저도 치매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족에만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노부부의 평생 동안 살아오는 그 사랑의 얘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결국은 사랑이 바탕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한 가정의 부부의 로망이 아닌가, 이런 걸 강조한 거고, 결정적인 위기에 닥쳤을 때 같이 있을 사람은 부부밖에 없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혹시 황혼, 이혼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봐주십시오. 혼자 돼서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치매라는 병이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노후도 생각할 뿐 아니라 우리 또 젊은이들은 과연 정말 부모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런 것도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역시 마지막 바닷가가 아닌가. 죽어가는 아내를 껴안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그 장면이 가장 저로서는 좀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셔도 될 영화 같아요. 정말 젊은이도 그렇고 나이 든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래서 젊은 사람은 부모님 모시고 오셔도 좋고요. 그래서 다시 남의 한 가족사를 보고서 또 생활에 보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A sweet romance of an elderly couple who are on the verge of senility gently knocks on your door. 로망 stars veteran actors 이순재 and 정영숙, and they are bound to make you cry with their heart-wrenching romance. Make sure you take the time out to watch 로망.